유마티스 질환, 각종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음식을 꼭 드셔보세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성분, 썰포라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십자가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썰포라판 성분은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여하는 특정 염증 마커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으로 염증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브로콜리가 매일 식탁에 최소 한 번은 올라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BT인데요.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줄여주는데요. 특히 비트는 토마토보다 8배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염증 효과가 확실히 강력합니다. 비트를 매일 소량씩 드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비트 드신 이후에 염증이 줄고 관절 부종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브로콜리와 비트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상 유창일 원장의 1분 건강이었습니다.